지나나 이야기. 다리는 옥규와 불더니의 도움으로 싸움장을 도망치게 되고 카페에 돌아오자 훈이가 반겨주며 하루가 끝이 난다. 그 녀석들이 싸움터를 망가뜨렸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대. 근데 특이한 게 수색대랑 힘을 합쳤다던데? 뭐? 어머, 진짜? 거울이랑 수색대랑? 오, 신기하네. 재밌는데? 쌓아둔 배팅금이랑 거래처, 굴들이 전부 다 사라졌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와야지. 어머, 대가? 뭘로? 그러게, 뭐가 좋지? 이 고릴레 자식이 가구네. 잘 잤네. 아니, 오끼는 왜 이렇게 잠이 많으신 거야? 아직도 자네? 아, 아래 내려가면 후리님 계시겠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치시죠? 네, 잠시만요. 어, 후리님. 어, 뭐야, 일어났어? 아, 네, 일어났습니다. 잠은 잘 잤고? 아, 네. 그 일어난 직후에 미안하긴 한데 그 설거지 좀 해줄래? 보다시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리가 완전 꽉 찼네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 네. 설거지 다 했다. 저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카페라떼 커피 과자 맞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후리님, 원두 좀 남나요? 원두... 얼마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네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 저쪽 뒤쪽에 가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쿠키 과자까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다 나갔다. 그러게요. 힘이 쭉 빠져요. 맞아. 근데 너 카페 일 해봤었어, 달아? 카페요? 아니요? 아, 그래? 엄청 잘하던데? 난 뭐 일해본 적 있는 애인 줄 알았지? 아, 제가 일이나 일은 다 해봐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뭐 해봤는데? 말해봐. 고깃집 인형탈, 놀이공원, 옷가게, 전단지, 영화관, 뷔페, 결혼식장 등등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대체 뭔 어떤 삶을 산 거야 너? 아, 뭐 별건 아닌데. 아저씨. 응? 놀이공원 아저씨야? 거기서 일했었냐고 물어본 거야. 해줘. 그거 해줘. 뭐 말하는 거? 설마 너 그 마이크 잡고 하는 거? 해라. 저희 후룰레이드는 좌우에 보이는 손잡이가 전부이니 그 손잡이를 꽉 잡고 이용 바랍니다. 됐나요? 더 해. 잠시만, 그러면. 저희 후룰레이드는 총 4인용, 4인용까지 탈승이 가능합니다. 여자분 3분이세요? 그럼 한 자리가 남네? 내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뭐하냐? 뒤질래? 죄송합니다.
미호야 만족했어? 그거 안 했어 그거. 그거? 아 설마 이건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가신 길은 오른쪽 올라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 잘가요. 가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뿅! 맞아 이거야 아저씨 대박. 아 고마워. 수고했다. 근데 오늘 바빴나 보네. 바빠 죽을 뻔했어. 그럼 나 부르지. 아 아니야 오늘 다리가 일 엄청 잘해줘서 괜찮았어. 어이구야 방금 일어나버렸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영업이 끝나버렸잖아. 어떡하지? 너 일부러 늦게 내려왔지? 응? 에이 아니야. 예전부터 거짓말을 그렇게 못 치냐? 다 티난다? 티나? 거짓말 칠 거면 제대로 좀 쳐, 엄마. 아휴, 거짓말은 내 특기가 아니라서. 그럼 오늘 나랑 다리 수고 많았으니까, 오케이야. 병원 가서 음식 좀 구해와. 아, 음식? 어. 와, 귀찮은데. 이쯤 쉬었으면 다녀와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끼니 조심히 다녀와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라테님 말에는 복종인데? 우리 라테가 무섭긴 하잖아? 내가 뭐가 무서워? 커피 있어 남은 거? 아유 그럼 있지. 미호도 커피 가져줄까? 뭐야 라테 눈치를 보네. 미호 혼냈어? 혼냈긴. 과자 먹고 이 안 닦았어서 한 소리 한 게 전부야. 야 그게 혼낸 거지. 미호 이 안 닦아? 이 닦는 거 싫어. 그래? 이빨 잘 닦아야 이빨 요정이 와서 선물 주는데. 응? 이빨 요정? 응 이빨 요정. 아 또 쓸데없는 소리 하긴. 이빨 요정 모르나 보네. 응. 그나저나 오키 혼자 가는 건 처음인데 잘 다녀오겠지? 헤짜 도착했네. 그럼 음식을 어? 봉이 녀석 가져? 안녕? 안녕이라니 난 별로 안 반가운데. 그렇겠지. 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더 잘 알 테니. 아 혹시 그 싸움투 때문에? 맞아. 아씨 오늘도 싸움인가. 어쩔 수 없지. 동이 그 녀석의 가족이라 절대 만만하게 상대해선 안 되겠네. 망설이지 말고 한바탕 해보자. 무식하게 주먹만 휘두르니까 그렇게 비틀면 않지. 그 주먹을 다르게 만들 순 없는 거야? 너가 너의 힘 피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먹을 휘두르는 것 보니까 너 어깨도 상당히 무리가 오나 봐? 이런 애가 일다치지게 우두머리였더니 실력이 죽은 거니까 미지하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턱을 부셔버려야 조용히 하냐? 말하는 것도 무식하네. 무식해서 네 부하들을 죽인 토끼 녀석이랑 가족이란 거야? 뭐? 응? 더 안 싸워? 방금 너 뭐라 했어? 방금? 아 무식해서 네 부하들을 죽인 토끼랑 가족한 거냐고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한 번 더 듣고 싶었어? 듣고 싶었냐고? 잘못 들은 거길 바랬는데 넌 안 되겠다.